어서 와. 여기야. 임무는 잘 마무리했나? 정보는 얻었고? 네, 전임. 흑귀가 곧 대흑벽에 나타날지도 모른대요. 뭐? 정말이냐? 그렇다면 서둘러야겠군. 무타님께 돌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지시를 받도록 해. 네, 자니. 어? 저건 유손님이잖아. 왔구나 얘들아. 고생 많았다. 감사합니다 유손님. 근데 무타님은요? 야, 중요한 임무 수행차 자리를 비우셨다. 곧 흑기가 나타날지도 몰라요. 금방 돌아오실 테니 얌전히 기다려라. 먼 길 고단했을 텐데 쉬고들 있어. 하필 이런 때 무타님이 안 계시다니. 진정하고 일단 무타님을 기다리자. 유빈이 그랬잖아. 흑귀가 또 대흑벽에 나타날 거라고. 그랬지. 허위 정보를 흘려뒀다고 했으니까. 안 되겠어. 머뭇거리는 사이에 흑귀가 나타나면 어떡해. 당장 출발하자. 서두르자. 기지 안쪽으로 가. 야, 니놈들은. 이럴 줄 알았어. 그런데 긴장을 놓치지. 갑자기 나타날지도 몰라. 없애. 하늘 사다리 쪽이야. 흑기가 거기 있을지도 몰라. 서둘러. 흑기, 이놈! 너는 도망 못 간다. 응? 저것들은 또 뭐야? 흑귀! 네가 백귀가면 맞지? 그래서 따라온 건가?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구나. 뭐? 잘못 짚었다. 제신! 그 가면 카론 노예 상단 놈들이 가지고 있던 거다. 거기서! 일단 돌아가자. 그런데 카론 노예 상단? 어딘 어딜 가? 뭔들하고 있어? 당장 이 녀석들 체포해! 우리 풀어줘! 우린 아무 짓도 안 했다고! 그렇게 굴지 말고 가만히 있어!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억울해? 난동부리다가 하늘 사다리까지 무너뜨린 놈들이! 우리가 그런 게 아니에요. 봤잖아요. 흑귀가 그랬다는 거. 내가 본 건 무너지는 하늘 사다리 근처에서 너희 셋이 알짱거리고 있었다는 거야. 우린 흑귀를 추적 중이었다니까요? 흑귀고 백귀고 너희는 내 말 한마디면 감옥행이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나와야지. 귀찮은 일이 하나 있거든. 그것만 해결되면 모두 풀어주지.
요새 세녁족 정착지에서 와야 할 군량이 자꾸 늦는단 말이지. 왜 그런지 알아보고 문제가 있으면 처리하고 와. 세녁족 정착지의 촌장 사관을 만나봐. 그딴 일로 우리를 멈춰 세운 거냐? 한심한. 잠깐만 이리로 와보겠어? 무슨 일이시죠? 제가 도와드릴. 고마워. 어떻게 된 일이죠? 전쟁 때문에 평소보다 자주 군량을 나르고 있거든. 매일 군량을 옮기니 술에도 못 버티는 거지. 점심으로 먹게 된 죽이 냄새 때문인가? 너 실력이... 제가 도와드... 응? 술에 박힌... 네, 준비됐어요. 좋아. 이 정도면 아스달까진 문제 없을 거야. 군량이 늦어지는 문제 때문에 촌장님을 찾아뵈려고 해요. 촌장님? 지금쯤 선역 쪽 정착지 입구에 계실 거야. 아, 가는 김에 누나한테도 안부 전해줘. 알겠습니다. 서두르자. 여기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이시죠? 경작지 개척 작업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부디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큰일이군요. 짐을 찾고 상처를 치료할 약초를 가져올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조사해봐야겠어. 처치해야겠어.
조상님께서 이건 이제 돌아가자. 부탁하신 것 가져왔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잘 되면 좋겠는데. 어쩌면 좋지? 조사해봐야겠어. 아니, 이보시기에 멧돼지가 경작지를 이렇게 헤집고 다니는데 그냥 이렇게 떠난다고? 아스달에서 온 징집명령이다. 불만 있으면 타곤 국왕께 직접 구하던가.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다 가버리면 어떻게 하나?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제발한테 해제! 이리! 아니, 이보게들 정말 이럴 겐가? 이래놓고 또 세금은 꼬박꼬박 받아가지. 혹시 사간 촌장님이십니까? 맞네. 자네는 누군가? 부탁을 받고 온 용병입니다. 오, 잘 와줬네. 멧돼지가 극성이라 개간도 못하고 군량도 제때 못 보내고 있네. 커다란 대장 멧돼지 놈이 무리를 이끌고 왔지 뭔가. 아무래도 무리하게 경작지를 늘린 게 화근인 것 같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지. 차련을 찾아가 보게. 대장 멧돼지에게 습격을 받아 약바치에게 치료를 받고 있네. 알겠습니다. 차련이 앞장서서 맞서 싸웠네. 멧돼지에 대해 잘 알려줄 걸세. 차유화의 누나잖아. 안녕하세요. 네, 제가 차련이에요. 무슨 일로 용병님이 저를... 부탁을 받고 온 용병입니다. 세상에, 정말요?
제가 아는 건 모두 알려드릴게요. 경작지를 개간하던 중에 대장 멧돼지가 무리를 이끌고 나타났어요. 우리는 맞서 싸웠군. 대장 멧돼지의 옆구리를 괭이로 찔러 겨우 쫓아보냈죠. 녀석들이 나타났던 장소를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용병님, 혹시 아스달에서 오셨어요? 그래, 맞아. 그럼 우리 삼촌 보셨어요? 차유하라고 하는데 장난감 사다 준다고 약속했는데 빨리 오면 좋겠어요. 아, 얘가? 죄송해요, 용병님. 남편이 죽고 나서부터 제 동생을 아빠처럼 따라서. 괜찮아요. 이주되는 것 같아. 따라가자. 처치해야겠어. 따라가자. 몸이 저리라. 이건 제 괭이 자루? 어디서 찾았죠? 아,
세상에, 대장 멧돼지가 거기까지 왔다는 거잖아요. 정착지도 위험해요. 용병님, 괜찮으시다면 후아를 찾아주시겠어요? 심부름을 보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별명을 알려주자. 뭔가 알고 계신가요? 호화? 아까 저기 마을 입구 쪽에서 본 것 같은데. 큰일 났어요. 안 좋은 소식입니다. 뭐라고? 밖에 나간 사람들에게도 알려야겠군. 자네는 호화를 찾아주게. 알겠습니다. 서두르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용병이로군. 멧돼지 때문에 농사를 망칠 위기였는데 저 녀석들을 싹 쓸어주시게. 알겠습니다. 처치해야겠어. 멧돼지가 사람 같네. 덕분에 경작물 반은 건진 것 같소. 다행이네요. 혹시 다른 멧돼지보다 훨씬 큰 멧돼지를 보셨나요? 봤다마다 옆구리에 괭이가 박혀있던데. 감사합니다.
쳐두르자. 어? 안녕하세요. 맞습니다만 누구십니까? 부탁을 받고 온 용병입니다. 아, 맞습니다. 정확히 왔습니다요. 뭔가 알고 계신가요? 네, 알려드립시오. 근데 그 전에 저 멧돼지들부터 좀 처치해 주십시오. 조금이라도 수확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요. 알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요. 덕분에 농작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물어보셨던 대장 멧돼지는 남쪽 방향으로 갔습지요. 무리를 이끌고 다니니 부디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인가?
이건... 이런... 설마... 용병... 치료가 필요해요. 용병이... 보고도 몰라... 난 늦었어. 괜한 짓 하지 말고 우리 조카에게 줄 장난감이야. 미안. 차유아를 죽인 것도 그 대장 멧돼지야. 사람이 한 짓은 아닌데. 무슨 일이시죠? 멧돼지 시체를 발견해서 조사 중입니다만 이게 좀 이상합니다. 뇌한탈이 아니고서야 어디. 설마. 예예. 얼토당토 안죠. 하지만 그런 괴물이 아니고서야 이 덩치의 심장을 어떻게 뽑겠습니까? 당신도 조심하세요. 뇌한탈이든 뭐든 이 주변을 배회하고 있을지도 모르니. 감사합니다. 뇌한탈이 모두 괴물은 아니야. 적어도 어머니는... 우리 유아를 만났나요? 설마... 용병님... 아니죠? 죄송합니다. 유아요... 우리 유아 어쩌면 좋아... 엄마... 삼촌은... 삼촌 안 와?
와야. 상황을 알려주자.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 일이... 전시 상황이라고 경작지를 늘려야만 했지. 그게 이런 비극을 가져올 줄이야. 어쨌든 덕분에 큰 실은 덜었군. 고맙네. 헌데 자네 길선에게 임무 보고를 하려면 내 인장이 필요하겠지. 네, 맞아요. 자, 여기 있네. 자련과 호환은 잘 보살펴줄 테니 걱정 말게.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가자. 걱정되는... 부탁하신 건 해결했습니다. 촌장의 인장도 받아왔군. 물어볼 것이 있어요. 뇌안탈? 참나, 헛소리하지 마. 뇌안탈은 이미 다 뇌졌어. 잔말 말고 네 친구들이나 데려가. 어이, 저 녀석들 풀어줘라. 네, 알겠습니다. 와, 나르, 아린. 그럼. 내 동생 아린이 무서워하길래 오빠로서 든든하게 달래줬지? 참나, 말을 말자. 어쨌든 고생했어. 흑기가 말한 카론 노예 상단에 대해서는 알아낸 게 있어? 가서 알아보자. 뭐냐? 너 볼 일이라도 있어? 카론 노예 상단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스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길선님 손바닥 아니라고 들었어요. 뭐 그렇긴 하지. 카론 노예 상단? 들어본 적이 있지. 마구잡이로 사람을 납치해서 문제가 됐다더군. 대사리촌으로 가봐. 쓰레기들만 모여드는 곳이니 그놈들도 거기 있겠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음울한 곳은 처음이야. 희가 세상 참 흉흉해서 원. 응? 누구? 저희는 임무를 수행 중인 용병이에요. 혹시 카론 노예 상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람들을 막 납치한다던데. 응? 카론... 뭐? 여긴 불량배다 뭐다 하도 많아서 잘 모르겠네만. 납치? 가테문이 아이를 잃어버렸다던데? 한번 가서 물어보던지. 알겠습니다. 아이가 실종됐다니. 노예 상단과 관련이 있는 걸까? 서두르자. 아이고, 진짜 미치겠다. 대체 어디 있는 거니?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네네, 해가로 놀러간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항상 같이 갔는데 하필 오늘 혼자 보내서. 나는 아린하고 탐문을 좀 더 해볼게. 해가를 조사해줘. 조사해봐야겠어. 어쩌다 의족을 다 흘려놓아. 얼른 가보자고. 이건... 이게 뭐지? 다녀오셨군요.
혹시 뭐 좀 찾으셨나요? 이런 게 있습니다. 글쎄요, 여기선 보통 자기 물건에 그런 식으로 표식을 하긴 하는데. 아, 의수 장인에게 물어보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가서 알아보죠. 무슨 일이지? 물어볼 것이 있어요. 글쎄, 이건 내가 만든 의족이 아닌데. 어디 보자. 어, 내가 만든 건데? 맨 입으로 알려줄 수는 없지. 때사리촌 주변에 짐승들 좀 처치해줘. 의족 재료를 구하는데 자꾸 방해되거든. 알겠어. 어, 벌써 왔어? 생각보다 쓸만한걸. 이제 알려줘. 이 의족의 주인은 호테라는 녀석이야. 그 사람은 어디 있지? 뭐, 술집에 처박혀 있겠지.
항상 거기 있던데? 고마워. 말해. 그건 네 놈이 알아서 뭐하게. 얘들아, 쳐라. 네 놈이 한 짓이었다. 마리를 상대로 이렇게 하는 건 반칙이다. 너 같으면 순순히 불겠냐? 말해. 그강 무도한 녀석 같으니 그 나무 옆에서 아이들을 교환하니까. 아이들을 찾아야 해. 분명 카론 노예 상단과 연관이 있을 거야.
가 뭐지? 빨리 구해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아빠! 아이고, 어디 다친 데는 없지? 얼마나 무서웠을까? 여기 있었구나. 별일 없었지? 물어볼 것이 있어요. 이건 카론 노예 상단의 문양! 역시 그랬군. 가테무님, 어디 가면 놈들을 찾을 수 있죠? 저도 소문만 들었지 자세한 건 잘 모릅니다. 그 아저씨들 추산도에서 왔다고 했어요. 뭐? 추산도? 놈들의 본거지가 거긴가? 당장 가보자. 잠시만요. 저희를 마을로 데려다 주시면 안 될까요? 돌아가는 길이 험해서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추산도로 가신다고요? 당장 추산도로 출발하자. 단서가 있어야지. 추산도에서 전황 정보를 수집한... 아, 맞아. 잘 됐네. 어서 가자고. 이번에는 카론 노예 상단의 꼬리를 잡을 수 있겠지?
너희들 무타님 제자들 맞지? 네, 안녕하세요 아르님. 추산도는 지금 전쟁이 격화돼 위험한데 무슨 일로 온 거야? 카론 노예 상단을 찾고 있어요. 떼사리촌에서 아이를 납치한 놈들인데 추산도 쪽에서 왔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최근 아스달 일부 병사들이 포로를 뒤로 빼돌려 노예로 팔아먹는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놈들과 거래하는 노예 상인지도 모르겠군. 오, 맞아!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아고의 보급전사인 술배민에게 들은 이야기니 한번 찾아가봐. 네, 감사합니다, 아르님. 배민님이시죠? 여쭤볼 게 있어요. 응? 무슨 일이죠? 일부 아스달 병사들이 포로를 노예로 판다는 소문이 진짜인가요? 아, 네 맞아요. 전쟁통이라 그런 짓을 벌이는데도 막을 사람이 없어요. 저희가 구해드릴게요. 그놈들과 거래하는 노예상을 추적 중이거든요. 아, 정말인가요? 안 그래도 오늘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네, 그럴게요. 어딜 가면 놈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버려진 야영지로 가시면 동굴이 나와요. 거기가 거래 장소예요. 네, 저희가 찾아볼게요. 도발할게. 이게 후방을 노려. 도발할게. 적의 군방을 노려. 내가 도발할게. 적의 군방을 노려. 방을 노려!
고발할게. 후방을 노려. 거지가 어디? 계란가? 지금 상태면 넌 죽어. 이런, 죽었어. 어? 잠깐, 저기 누구지? 누가 숨어 있어? 아스달 병사? 너희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너와 거. 알았지? 총군장 사야님도 이 사실을 알고. 제발 부탁이야. 그것만은 제발. 하담숲. 그래. 하담숲? 그렇군. 절대 거짓말아. 정말 모두 구해주셨군요. 덕분에 저희도 정보를...
으악!